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상가 이용객부터 입주민까지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불은 19일 오전 7시 11분께 중구 포정동 주상복합 건물 4층 대보사원에서 시작됐습니다.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장비 52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해 화재 신고 19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. 처음에 가게 나오니까 위에서 불 났다는 소리가 들리갖고 그래갖고 쳐다보니까 연기가 나오길래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이 또, 들이 또 나와서 신고해달라고 그 가뭄 소리가 들리갖고 그래가 제가 이제 옆에 친구하고 같이 전화를 했어요. 오전 8시 23분에는 뜨거운 열기가 옥상에 있던 임시 건물을 그을리면서 연기가 발생했고,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, 헬기를 추가로 동원해 3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습니다. 화재 진압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벌어진 현장 수색에서는 64살의 이모 씨와 74살의 박모 씨가 4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또 상가 이용객과 57층에 거주하는 입주민까지 7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화마를 겪었습니다. 이중 골절 화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 71명이 가까운 병원 12곳으로 나눠 호송됐고, 이분은 인근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. 불이 난 건물은 지은 지 40년 된 낡은 건물로 1980년 7월 사용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. 건물 3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, 4층부터 7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. 또 사우나 업장이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백화점과 아파트로 허가받아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안전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.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.